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이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요 따끈따끈한 얼큰한 부대찌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이거는 포장되어 있는 부대찌개이고요. 그 다음에 깻잎김치, 그냥김치, 밥. 그 다음에 요 라면 사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매운 거를 좋아해서 청양고추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얼큰하게 햄도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겠는데? 제가 햄을 부대찌개 햄을 모듬 햄을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사서 더 넣었습니다. 국물. 와, 해장되는구만. 와, 여러분들 햄을 우선 모듬 햄. 와, 진짜 얼큰하다. 밥에 탁 비벼서 햄이랑 같이 김을 탁 넣고. 와. 햄 2개. 여러분들, 이 깻잎 김치가 이밥 도둑 아닙니까? 이거를 탁. 네. 밥딱 싸서. 와, 깻잎김치 진짜 맛있어요. 밥 도둑이구만. 여러분들, 부대찌개 들어있는 햄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약간 이렇게 스팸같이 생긴 것도 있고. 동글동글한.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요 햄을 조금 건져 먹고 요 라면 사리를 넣도록 할게요. 저는 약간 칼칼하게 먹는 게 좋아가지고 청양고추를 많이 넣으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부대찌개는 햄이지. 김치랑.
와. 혓바닥 되었다. 반드시. 다음에 요깻잎을 갖다가 이렇게 싸서. 와. 소세지. 진짜 국물이 얼큰하고, 와, 시원하고. 와, 고기. 고기. 와, 이거 뭐야? 고기. 고기 다진 건데 너무 맛있어요. 뜨거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온거 아니야. 아, 뜨거워. 아,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환상적입니다. 깻잎김치가 밥도둑.
진짜 맛있는데? 원래 부대찌개는 이렇게 밥에 말아 먹듯이 와 아이 깻잎이 진짜 맛있어요. 밥이랑 부대찌개랑 같이 이렇게 딱 먹으니까 환상의 조화. 와 이렇게 깻잎이 딱 타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쇽. 여러분들 이제 슬슬 라면 사리를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라면을 넣겠습니다. 라면 사리 오 지금 딱 좋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오 맛있겠다. 역시 부대찌개는 라면사리지. 저는 원래 우동사리도 좋아하는데 라면사리도 맛있죠? 와 햄이 햄이 너무 맛있다. 동그라미. 뜨거워. 여러분들 이제 완성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대찌개 라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햄이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네. 와 여러분들 이렇게 와. 와, 진짜 맛있다.
이 라면 사실 되게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와. 얼큰하고 너무 맛있어요. 와, 국물이 끝내줘요. 아, 이거 편집. 왕수팬. 어? 떡이 들어있었네요? 개같이. 어, 또 와봐.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부대찌개랑 밥이랑 라면사리랑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먹으니까 정말 너무 뜨거웠지만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대찌개 어떠십니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BJ도 있다. 이나짱입니다. 안녕.